이 에버그린 FC와 전북대체육교육학과가 오늘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 팀의 경기. 일단 에버그린 FC의 선수들 함께 살펴보시죠. 곽차선 감독이 오늘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장민 골키퍼가 위치하고 있고요. 백호라인은 박예담, 박예원, 유영우, 박성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천찬하 선수와 이명욱 선수, 그리고 김태형 선수가 쓰리톱인 박예나와 박정배, 고명지 선수의 공격 활로를 함께 뒷받쳐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전북대 체육교육학과입니다. 김성모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조용현 골키퍼, 그리고 박상원, 김의현, 최지용, 한우진의 백홀라인, 양준성, 이중헌, 조원정 선수가 역시 3명이 구성하면서 권주원, 권현우, 양호준과 함께 공격과 또 수비를 함께 중앙에서 조율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가운데 에버그린 FC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전북대체육교육학과는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2022 K7 전북권역리그 에버그린 FC와 전북대체육교육학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자, 흰색 유니폼의 에버그린 FC,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상의를 입고 있는 전북대체육교육학과.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가 하프라인 이상으로 넘어갔고요. 한 번에 찍어줍니다. 헤더. 사이드라인 벗어났습니다. 터치아웃. 계속해서 공격권을 이어가 봅니다. 전북대 수비를 해야 되고요. 에버그린. 대학교가 코너킥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코너킥. 오늘 경기 두 번째 코너킥. 오른발 바로 연결. 헤딩 펀치. 완벽한 슈퍼 세이브 최장민 골키퍼. 지금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슈팅이 아쉽게 됐고요. 최장민 골키퍼의 오른손 펀치이 그대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유기일발 상황 양우준. 본전 상황. 트래핑되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공 다시 공중볼격합 잡아냅니다. 공격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북대학교. 자, 조원종 내줬고 짧은 연결. 다시 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전북대 공격에 욕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양우준. 양우준 중앙으로. 자, 볼을 엄청 얻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아웃. 박자를 맞추면서 다시 한번 중앙으로 연결. 재치 있는 플레이. 중앙 침투 열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연결. 자, 지금은 조용현 골키퍼가 한 박자 빠르게 잡아냈고요. 그 전에 박예나 선수가 침투했던 위력적인 플레이 에버그린 FC였습니다. 현재 정오까지 약 17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은 현재 11분여가 흘렀고요. 던지기 전북대학교. 양호준 다시 연결 받아냈습니다. 자, 좁은 공간을 뚫어냈습니다만 다시 에버그린 FC 반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물고 들어오는데요. 수비수가 차단. 겉에 내면서 미스가 됩니다. 다시 이 공을 잡습니다. 이명욱. 이명욱 낮게 휘어져 줍니다. 굴절되면서 이공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다시 오른쪽. 경합 상황. 힘을 펼칩니다. 공을 따냈어요. 돌면서 뒤편을 봅니다. 연결 찬스. 오른발 슛. 자, 흐르는 공 왼쪽에 서 있었던 슈팅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버그린의 고영진, 박정배, 그리고 박예나 선수가 세 명의 공격수로서의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공을 잡았던 천찬하 선수였고, 그리고 떨어지는 공을 그대로 보고 박예나 선수가 쏘아봤습니다만 니어포스트 바깥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양팀다 현재 지난 경기 모두 다 승리한 상황. 에버그린 FC는 전북 김제시 건강과의 경기 3-2, 전북대 체육교육학과는 지난 경기 윌 FC와의 1-0 승리. 공중볼 경합 상황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놓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침투. 세 명의 공격수가 많습니다. 자, 이 공이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에 탄성이 절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따냈습니다. 공격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충원 계속해서 이어가봅니다. 지금은 상대팀의 진영에서 공을 계속 뺏기 위한 움직임. 전북대학교 몸이 뒤범벅이 되면서 선수들 넘어졌었고요. 자, 이중헌 선수와 이명욱 선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좋은 찬스, 빠르게 젠거름, 그리고 수비! 수비! 휘슬이 울립니다! 조니치!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에버그린 FC 입장에서는 페널티킥 찬스를 가지고 오는 좋은 상황. 천찬하 선수 여기서 한 박자 빠르게 바로 연결, 길게 갔고요. 그리고 천찬하에게 바로 연결, 젠걸음으로 공을 끝까지 잡아내면서 수비가 들어오던 최지웅 선수에게 반칙을 당하면서 페널티킥. 자, 천찬하. 천찬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장 천찬하. 오늘은 박예원 선수가 주장이고요. 자, 조영현 골키퍼와의 1대1. 천찬하 PK. 천찬하 슛! 강하게 꽂힙니다. 낮은 패팅 슈팅이 이렇게 꽂히면서 1대0. 16분 30초의 흐름을 만끽합니다. 자, 천찬하 선수가 차분하게 미동 없는 표정으로 득점을 만들면서 오늘 1대0 균형을 깨뜨립니다. 에버그린 FC 1대0 앞서는 상황. 자, 천찬하 선수가 차분한 울음으로 오른발 슈팅 낮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현 골키퍼가 예측을 해봤습니다만 반대편으로 꺾였고요. 1대0으로 앞서는 에버그린 FC 균형추를 깼습니다. 한 명의 교체카드를 사용한 에버그린. 지금은 낮은 자세에서 쭉 뻗어봤던 발의 뒤꿈치가 한번 채였습니다. 미안한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는 에버그린의 김태영 선수고요. 이중헌 선수도 일어났습니다. 화답을 해줬습니다. 1대0의 상황. 자, 골문까지 갑니다. 비어있어요. 밀어넣습니다. 만의 골 터뜨리는 전북대학교. 자, 이렇게 되면은 1대1의 상황을 만들면서 현재 전북대학교 또 한 번 발판을 마련합니다. 끝까지 좀 놓치지 않았던 권주원의 득점. 자, 27분에 권주원 선수가 득점을 만들면서 1대1 균형을 다시 한번 맞춥니다. 자, 세컨 찬스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쉐도하면서 득점 시도였고요. 자, 이번 킥을 양준성이 높이 쏘아줬고 바운드된 이후에 몰리면서 밀어줬고 그리고 오른발을 쭉 뻗어봤던 이번 득점 장면. 이 장면의 짜릿한 주인공은 바로 권주원이었습니다. 자, 권주원 선수의 만회골로 1대1. 양팀 전반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호는 좋았습니다만 거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에버그린 FC의 던지기. 한 점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후반전도 이제 10분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잡고 발재간을 부려봅니다. 다시 순간 방향을 역전시켰고요. 흘러갑니다. 왼편 비어있는데요. 공을 잡고 오른발 밀어넣습니다.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권주원. 자, 권주원 선수가 오늘 경기 전반 27분에 득점을 했고 지금도 추가 득점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멀티골을 아직 소식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팀의 스코어는 1대1 그대로 유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몸을 날립니다. 조용히 골키퍼 순간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전북대학교. 자, 중앙 왼쪽 오른쪽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비 차단. 태클로 끊어내면서 에버그린 FC 유리한 흐름. 숫자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왼발 슛! 강력합니다! 강수술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명옥 선수가 시도해봤는데요. 자, 지금은 아, 멋진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공을 잡고 이명욱이 왼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해봤고, 아, 이 공을 조용히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쇄도하며 천차나가 공을 잡았고, 여기서 재치있는 플레이, 하지만 넘어지면서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페널티킥. 자, 천차나 오늘 두 번째 페널티킥. 전반전에서는 전반 16분에 페널티킥 따내면서 득점을 성공했고요. 자, 지금은 후반전 26분여에 페널티킥을 따냈습니다. 조용혁 골키퍼가 함께 맞서고 있고요. 페널티킥 두 번이 나왔습니다. 오늘 천찬하 페널티킥 천찬하 슛! 골! 이번에도 같은 코스 천찬하가 오늘 경기 두 번째 페널티킥, 그리고 2대1로 앞서는 골을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경기 페널티킥 두 개만으로 천찬하가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찬하 선수의 페널티킥 두 개 모두 성공. 조용현 선수는 계속해서 두 번 다 왼쪽을 봤습니다만 역시 이번에는 중앙으로 속이면서 천찬하가 득점을 어김없이 해냈습니다. 자, 천찬하의 득점 장면 한번 다시 보시죠. 전반전과 후반전 한 번의 페널티킥 성공하면서 2대1 앞서고 있는 천찬하 선수의 에버그린 FC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페널티킥 두 개만으로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 차분하게, 그리고 오른발 슛! 꺾어놓습니다! 자, 김태영 선수도 한 번씩 더 해봤습니다. 또 왼편에 호위무사로 동료가 있었습니다만 연결되지 않을 정도의 각도였고요. 지난 경기 첫 득점을 했던 김태영 선수, 오늘은 아직까지 득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에버그린 FC가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슈팅은 에버그린 5개, 전북대학교 9개, 유효 슈팅은 양팀 다 모두 3개씩 동일합니다. 전북대학교 역습으로 갑니다. 자, 순식간에 좋은 상황 열어놨습니다. 왼발 슛! 골! 만회골 동점!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이 양팀 상황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는데요. 끝까지 몸을 뚫어내면서, 그리고 쥐가 나면서까지 투혼을 불살랐던 권주원의 골 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팀 다 현재 두 골의 주인공이 모두 동일한 선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권주원은 전반 27분, 그리고 후반전에 현재 59분에 득점을 만들면서 권주원이 두 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권주원이 유리한 상황에서 공을 잘 잡아냈고 한 번 대쳐놓고, 아, 지금은 최장민 선수가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 각도를 틀어내면서 넘어지면서 왼발로 끝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득점 2대2의 상황. 자, 지금은 쥐가 났습니다. 권주원 해줄 것을 다 해준 선수인데요. 58분에 권주원 선수가 득점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양팀 경기 오늘 경기 무승부의 경기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경기였고요. 유효영 주심도 오늘 경기의 마지막을 미소로서 장식을 해줍니다. 에버그린 FC와 전북대학교 체육교육학과의 2022 K7 전북 권역 리그, 멋진 경기를 펼쳤던 두 팀에게 모두 큰 박수를 보냅니다.